오늘 이 시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살리는 교회 설립 7주년 감사 예배이면서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에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함에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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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야지, 감사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은 생각하게 되겠지만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함에 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난주까지 잠언을 중심으로 인생지혜 시리즈를 7번 들었던 여파이기도 하고 또 요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잠언이기 때문이기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잠언 14장 4절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와 관련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 없으면 구유는 깨끗. 소가 없으면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있으면 수고해야 합니다. 구유 치워야 하고 먹이 먹여야 되는 거죠. 돌보야 하죠. 반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 덕분에 얻는 게 많다. 힘으로 밭을 갈기도 하고 경제 유익이 되죠. 소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소를 참 많이 봤어요. 시골에 자랐으니까.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지만 직접 키워보지는 못했습니다. 소를 키우게 되면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상상으로 알게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소로 얻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4절 말씀 오늘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감사와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째는 부담과 유익은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묵상한 것처럼 소를 키우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담이고 또 하나는 유익입니다. 한편으로 부담이 있어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먹이, 소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돈이 듭니다. 외양간 치워야 합니다. 톱밥을 갈아서 해야 되는데 그 굉장한 부담입니다.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아프면 돌보아야 합니다. 신경 써요. 소도 사람처럼 예방주사 맞아야 됩니다.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 유익이 있어요. 먼저는 소는 힘이 셉니다. 이렇게 대형으로 소를 키우지 않고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농가에서는 그 소의 힘으로 예전에 밭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됩니다. 어떨 때는 친구처럼 다가와서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아주 오래전에 원앙소리라는 그런 단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소와 교감하며 식구처럼 지내는 정을 얻게 되는 거죠. 친구처럼 다가와서 위롭지 않게 해준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소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보람과 기쁨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언제나 부담과 유익은 함께 옵니다. 잠언 11장 4절에서 묵상한 것처럼 소가 있으면 여러 부담이 되지만 그 소로 인하여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일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해야 될 텐데 시간 들여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고민도 하게 됩니다. 갈등하기도 하죠. 당황하기도 합니다. 일 안 하면 이런 거 없는데 일하면 고민과 갈등과 당황과 시간 그리고 힘쓰고 갈등도 겪게 되고 마음 아픈 일도 겪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담만 있지는 않죠. 그 일이 가졌다는 유익이 있는 거죠. 물질을 얻게 됩니다. 돈도 벌게 되는 거죠.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그 일을 하면서 얻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자부심도 얻게 됩니다. 존재감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일하면서 또 철도 들게 됩니다. 고상한 성격이죠. 알았는데 일하면서 드러난 자신의 못된 급한 조급한 성격들이 반성하면서 그것이 고쳐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일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부담이 있어요. 시간 내야 합니다. 돈 써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데 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때론 다투기도 합니다.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담감이, 하지만 부담만 있지 않죠. 그 사람을 인하여 외롭지 않습니다. 기쁨도 얻고요. 그 사람과 부딪히면서 자신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21장 17절에 친구로 인하여 그 인생이 빛나게 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인격이 아름답게 변한다라는 거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도움을 얻게 되는 거죠. 일과 사람만 그렇습니까? 직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직분 때문에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헌신이 그렇습니다. 헌신은 부담이지만 그러나 헌신은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그 부담을 뛰어넘는 행복이 있는 거죠. 언제나 부담과 유익은 함께 옵니다. 부담만 있고 유익은 없는 게 아니에요. 부담은 하나도 없고 유익만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쁜 장미꽃,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가시가 있어요. 가시까지 포함해서 장미입니다. 가시는 빼놓고 꽃만 있으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부담과 유익은 함께 옵니다. 질문이 있어요. 부담과 유익이 함께 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일을 맡았을 때, 사람을 만날 때, 직분을 맡을 때에, 헌신할 때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담 찾기보다 유익 찾기 하라 합니다. 부담 찾기보다 유익 찾기,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 부담 찾기를 먼저 하지 말고 유익 찾기를 먼저 하라 라는 말씀.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부담되는 일들이 있어요. 유익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부담 찾기만 하면 힘이 쭉 빠집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왜 이 일을 맡아서, 왜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이 직분을 맡아서, 왜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힘이 쭉 빠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하지만 유익 찾기를 하게 되면 힘이 납니다. 아하!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하여 덕분에 내가 아, 이 직분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아, 이 헌신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라는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부담 찾기보다 먼저 유익 찾기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았을 법한 인물,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이번에 마음에 들어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그의 고백.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 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유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먼저 들어오는 고백이 있어서 이 고백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았다. 와, 그는 성경의 13권을 썼습니다. 방언도 여러 종류의 방언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좋은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다시 구절 읽어오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 내 인생에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떠나가기를 세 번이나 간구했다는 것은, 셋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 번 간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였어요. 학자들은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특별히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을 보고 쓰러졌을 때 눈이 약하게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평생의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마디로 부담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다 좋을 텐데, 이것만 아니면 다 좋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그것, 그 엄청난 은혜는 엄청난 부담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들이 따라 나오는데, 이 고백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가시 같은 부담,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 내가 완전히 강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서 실수했을 텐데 내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 내가 약한 그때에 진정 강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유익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까지도 오히려 자신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삶 속에서 이거 합니다. 부담 찾기가 아니라 유익 찾기를 합니다. 부담 찾기보다 유익 찾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담 찾기보다 유익 찾기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떨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 기뻐하노니. 이 약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을 내는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있다. 크게 기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할 만큼 받아들이고 있어요.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여 기록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연약한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너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나와 동행하며 나의 일을 하는데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 그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다. 도리어 그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고 너의 능력만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이 부담과 유익은 함께 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부담을 찾지 않고 유익을 찾아, 심지어는 약하고 가시 같은 부분까지도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는 다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모든 일에 소소한 일상 가운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게 부담되는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 사람, 헌신, 직분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옆에 있든지 부담 찾기 하기 전에 유익 찾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버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유익 찾기보다 부담 찾기 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지만 부담 찾기가 아니라 유익 찾기를 먼저 하다 보면 이게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삶의 한복판에서 감사함에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십시오. 부담 찾기보다 유익 찾기. 당신의 삶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차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한숨이 아니라 찬송과 노래로 가득 차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할지어다. 주님이 나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실까? 나를 부담으로 생각하실까? 나를 유익으로 생각하실까? 나를 부담으로 생각하실까? 나를 유익으로 생각하실까? 제가 그렇게 생생한 꿈을 꾸는 적은 별로 없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제가 오 감동을 어쨌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통은 손가락이 가운데가 이렇게보다 길잖아요. 그러더니 그 제가 설교자는 아니었어요. 누군가 설교자였어요. 근데 이쪽 손가락이 이렇게 긴 사람을 봤습니까? 그래서 그 못 봤다 못 봤다 왔다는데 그 설교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길든 짧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고 딱 끝났어요. 그냥 꿈이. 근데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손가락이 길든 짧든 뭐 지식이 짧든 길든 그냥 이렇든 저렇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행패든지 부담이 아니라 유익으로 생각하시는구나.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들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바울 너는 내게 평생 부담이 아니라 유익이야 이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부담을 먼저 찾지 말고 유익을 먼저 찾을 때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노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